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뭐 해야 됩니까? 조리사를 둬야 되겠죠?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적계급자인데 거기 밑에 보니까 뭐야? 식품 시행령 36조에 보니까 식품적계급 중 보거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하는 자가 되겠죠?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줘야 되는 거야? 보거 전문 요리사, 조리사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. 그러면 나머지 식품적계급자는 조리사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뒀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. 정답은 1번 그렇게 되겠습니다. 했고요. 자, 10번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종합계획. 자, 건강증진이죠. 그러면 건강증진 아까 그림 봤죠? 건강증진 아동, 여성, 노인, 장애인 건강취약집단이죠.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반 또 한 번 더 나왔죠. 그래서 이것도 영양취약계층 이거는 아까 보충자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죠. 정답은 4번. 아까 우리 뭐 설명을 했던 그런 연상을 연상작용을 보시면 되겠죠.